상절소 선생이 말 유인내 문복하되 여하시 화복고 아휴인 시화유 아인 휴아시복이니라 대하 천간이라도 야와 팔척이요 양전만경이라도 일식이승이니라 구조영인 천하고 빌레 진야수람 단간사모이래 상견부려촌이람 갈시일적은 역감노요 취후천배는 부려무니라 초불취인 인자취요 색불미인 인자미니라 공심을 약비사심이면 하사불변이며 도념을 약통청렴이면 성불타신이람 강절소 선생 말 강절소 선생은 소강절 선생을 말합니다. 강절소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유인 내 문복하되 이럴 때 인자는 유인 이렇게 쓸 때는 어떤 사람 누구라고 딱 지목하기 뭐할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점에 대해서 묻되 여하시 화복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화가 되고 복이 됩니까? 라고 붙거늘 아휴인시화요 인휴아시복이니라. 그건 뭐 어려운 답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지러뜨리는 것 이것이 곧 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지러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됩니다. 대하 천간이라도 야와 팔척이요. 여기 하자는 빌딩입니다. 대하는 큰 빌딩이겠지요. 큰 빌딩 천 칸이 있는 그런 거대한 집이라 하더라도 야와 팔척이요. 밤에 눕는 자리는 팔척에 불과하고 사람 자기 키만큼 차지할 수밖에 없지요. 양전 만경이라도 양자는 좋을 양자입니다. 좋은 밭이 만경이나 된다 하더라도 일식 이승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곡식을 거둬들인다 하더라도 일식 이승 하루에 먹는 것은 두 대밖에는 안 되더라 이거죠. 구주 영인 천이요 오래도록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게 여기게 하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네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그 머무르는 사람이 괜히 그 집에서 성가시게 되고 귀찮게 되고 하다 보니까 천한 대접을 받게 된단 말이죠. 빌레 침냐손이라 빈자는 자주 빈자지요. 자주 자주 찾아오게 되면 친척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될 것이다. 단간 3, 5일에 다만 3일이나 5일 정도를 보고 있음에 상견 불려촌이라 서로 보는 것이 처음과 같지 않을지니라. 남이 집에 가서 3일이나 4일이나 5일쯤 있다 보면
처음에 와서 반갑게 됐을 때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갈치 일적은요, 갑노요. 목마를 갈자지요. 목마를 때한 방울의 물은 마치 갑노 단 이슬과 같고. 사람이 갈증이 날때 조금 먹는 그 물맛이 꿀맛이지요. 취후 천배는 불여문이라. 술이 취한 뒤에 술잔을 더하는 것은 없느니만 갖지 못할지니라. 술이 취한 다음에 한 잔, 두잔더 먹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 말이죠. 주, 불, 취인, 인자, 취요.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고 색 불미인 인자민이라. 색은 여기서 아름다운 여색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혼미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라. 공심을 약비 사심이면 하사 불변이며 공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타사로운 마음에 비유해서 처리를 한다면, 즉, 공적인 마음을 사적인 마음 두듯이 처리를 한다면, 하사 불변이며 무슨 일인들, 이 변자는 구분할 변자니까요. 무슨 일인들 잘 처리하지 못함이 있겠으며, 도념을 약 동정념이면 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정을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할수 있다면, 이거는 두 구절이 다 사심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심을 많이 갖고 정념을 많이 갖다 보니까 웬만하면 인지상정이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사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마음과 도념을 사사로운 마음과 정념처럼 여긴다면 그런 말이에요. 성불 다신이라 부처를 완성하는 것이 많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부처님처럼 그런 무념무상 또는 무욕의 경지에 들어갈 때가 많을 것이다. 이거죠.